네, 안녕하세요. 제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코스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 모양 쉐입의 코스터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 보거나 또는 만들어 보셨을 만한 그런 내흔한 코스터이고요. 제가 이렇게 색상별로 미리 좀 만들어 봤고요. 봄도 오고 하니까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좀 밝은 네, 이런 색상으로 코스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께 네,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환영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길 긴뜨기로만 계속 떠지는 아주 심플한 패턴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쉽게 가능하게 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준비물은 바늘 6호 있으시면 되겠고요. 가위 있으시면 되겠고 나중에 실 숨겨줄 때 필요한 돗바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한색의 핑크색 실을 준비를 했고요. 매직링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중지에 실을 한번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준비하신 바늘 가져오셔서 자, 실에 바늘을 네,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 바퀴 감아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바늘에 작은 고리 하나가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과 바늘을 쏙 가지고 나오시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생깁니다. 이제는 이 매직링 안에 한길 긴뜨기 10개를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10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바늘을 원 안에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두 줄이 걸렸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줄 빼주시면 되고요. 두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서 총두 개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 줄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네 개의 한길 긴뜨기를 만들었고요. 이원 안에 10개의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6개 만드셔가지고 10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 안에 한길긴뜨기 10개를 다 만들어 주셨으면요. 이 꼬리실 잡아당기셔가지고 얘네들을 모아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얘는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은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2개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2개씩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하고 지금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요. 바로 빼뜨기한 그 코에 다시 바늘을 그대로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코, 같은 자리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2개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두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을 만들어 주셨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2개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마지막 코만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이 마지막 코는 저처럼 무기등, 그러니까 사슬코 없이 바로
한길긴뜨기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코 잊지 마시고 떠주셔야 되고요. 사슬코 3개를 만들어서 네, 사용하신 분들은 굳이 떠주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2개 넣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요. 이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도 한길긴뜨기 2개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요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 각두 개의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준 다음에 사슬 두 개, 그리고 다시 각두 개의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네, 이 같은 패턴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하고 지금 사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빼뜨기 한그 코에 다시 그대로 바늘을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각두 개의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또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네, 쭉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두 개의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시고 다음 코로 이동하시기 전에 사슬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시고 마지막 사슬 두 개까지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2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 지금 사슬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각 공간 안에 네,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고요. 지금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옆에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바늘에 실 감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한길긴뜨기 만드셨으면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두 개를 같은 공간 안에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사슬 하나, 둘, 셋.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하나를 같은 공간 안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각 공간마다 네,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네,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간까지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N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요.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단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 사슬 3개로 만들어진 각 공간마다 한길 긴뜨기 6개씩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 공간에는 짧은 티가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대로 공간으로 가셔가지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 티가 하나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3개 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나머지 5개 한길긴뜨기를 같은 공간 안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2개, 3개, 4개, 5. 처음 만들어진 한길긴뜨기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길긴뜨기를 만드셨으면은 여기 작은 공간,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 위에 보면은 코가 있습니다. 그코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또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요. 다시 이동하면서 생긴 이 작은 공간 코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큰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여섯.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 6개를 공간 안에 만들어 주셨으면은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여기 가운데 코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패턴과 방법으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저도 뜯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고 짧은뜨기로 마무리까지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일단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편물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뒤에서 좀 빼주시고요.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코머리,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시 편물을 뒤로 돌리셔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주시고요. 뒤로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빼뜨기로 얘 묶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을 빼셔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잡아당기셔가지고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돗바늘 가져오셔가지고 실 숨겨주는 작업하도록 할게요. 실을 바늘에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으로 가야겠다. 뒤에 한길긴뜨기 뒤줄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서 실과 바늘을 쏙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좀 묶어주세요. 뭐 빠지고 뭐 그럴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이렇게 묶어주시면 좀더 단단하게 네, 실이 묶이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을
이렇게 실 군데군데 뒤에 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거셔가지고 실이 빠져나오지 않게끔만 내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실은 잘라내 주시면 되고, 이 실도 얘도 한번더 묶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트하게 한번 묶어 주신 다음에 이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꽃 코스트 하나 다 만들었고요. 앞부분은 또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 뒷부분 또한 깔끔하게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만드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